규하, 여러분과 함께 축구로 여행하는 규태입니다. 이제 카타르 아시안컵을 하루 정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내일 출국합니다. 카타르로 짐 싸기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옷부터. 저의 뉴 골용포, 아직 한 번도 안 입었던 건데 검정색 골용포입니다. 우피 디자이너님 작품인데 아예 협찬은 아니지만 판매가보다 좀 저렴하게 협찬을 해주셨어요. 뉴용포 챙기고 오리지널도 가져가야겠죠?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해준 골용포 함께합니다. 아시안컵을 보러 가게 됐는데 왜 가냐? 어떻게 가게 됐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얼굴을 알리기도 했지만 사실 저는 원체 축구를 좋아합니다. 제가 2002 한일 월드컵 세대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2년간 축구에 쓴 돈만 다 합치면 아마 한 1억 정도는 될 거예요. 축구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고, 뭐 여기 유니폼 방도 잠깐 보여드리면 보이시죠? 유니폼이 제가 한 160벌 있거든요. 유니폼에 쓴 돈도 어마어마하고, 축구 직관하러 일본, 러시아 월드컵, UAE 아시안컵, 카타르 월드컵, 뭐 유럽 축구 직관, 미국도 다녀오고, 정말 축구에 돈쓴 돈이 어마무시할 정도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번에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또 하나의 기회를 만들고자, 기적을 만들고자, 기회의 땅 도하로 이번에 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던 와중에 또 저한테 굉장히 운이 좋은 게, 럭키한 일이 발생했는데, 바로 이 AFC, 아시아축구연맹에서 슈퍼팬이라는 콘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이게 슈퍼팬, 말 그대로 팬 중에 슈퍼한 사람을 아시아에서 딱한 명만 뽑았는데, 투표 결과 1등으로 뽑혀서 감사하게 투표를 해주신 덕분에 AFC에 초대를 받아서 카타르 아시안컵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항공, 그리고 숙박 3박, 조별리그 2차전 티켓,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카타르에 1차전부터 결승까지 가게 되면 한달 정도 머물어야 될것 같은데, 그 중에 3박은 AFC에 제공을 받았고요. 나머지 25박은 제 돈으로 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에도 돈을 무진장 쓰게 되었다. 편집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께 카타르 현지 콘텐츠를 빡빡 보여줄 예정입니다. 왔다. 짐 싸고 있었어요. 아니 그거 다 해주면 어떡해. 아니 제가 또 혼자 안 갑니다. 옆에 있는 이 아저씨랑 같이 갈 거예요. 약간 소개도 할겸 같이 저녁도 먹을 겸 불렀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포티비에서 캐스터 일 하고 있고. 아니 멘트가 일단 너무 지금 준비했어. 포티비에서 중계는 주로 축구 중계하고 있고, 유로 예선이나 오. 세리아 뭐 유로파 리그 네. 지금까지 뭐 그런 것들 했었고. 스포티비의 이승준 캐스터. 규태 간다 그래서 이번에 당연히 가겠지. 골용포자니까. 저는 골용포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완전 저도 어렸을 초등학생 때인데 뭐가 기억나냐면 이경규가 간다 있잖아요. 아.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또 직관의 아이콘 누가 있습니까? 흥보신 있잖아요. 김흥국 아저씨. 한국 근데 아저씨. 이제 안 가시잖아. 그 제너레이션을 골용포자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세대교체 한번 할때 됐어. 해야지. 형이 이번 아시안컵을 통해서 형의 목표는 뭐야? 직관이라는 거를 해외에서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가보고 싶고, 아, 그 자체로? 멤버들 처음 들어왔을 때, 그게 저는 약간 정이 좀 많은 스타일이라 한번 만나면 저는 팬이 돼요. 저는 토트넘 팬인 이유가 근데 형좀 근데 수다 재밌어. 형 근데 좀 수다스러운 편이에요? 저좀 TMI. 아, 그러니까 말이 많네. 아니, 왜냐면 축구 얘기 하면 한도 끝도 없어, 진짜. 거의 아니, 그러니까. 맨날 얘기할 수 있으니까. 12분 했는데 약간 벌써 좀 피곤한데? 아니,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고. 아, 뭐. 아니, 목표 질문했는데 아, 쓸데없는 얘기 왜 이렇게 많이 해? 정리할게요. 약간 그걸 좀 눈으로 담고, 왜 웃으시죠? 아니야. 말이 너무 길어. 유튜브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아.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왜요? 우리 애국 브랜드 라카이 코리아에서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와. 이 라카이 코리아가 애국 브랜드거든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브랜드라서 여기 보시면 태그에도 태극기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디자인 보면 아마 기억나실걸? 유재석님이랑 강다니엘님도 실제 방송에서 신고 나오신 적 있는 브랜드인데, 요거 아시죠, 여러분? 오. 이 태극 문양 이걸로도 좀 핫했던 브랜드인데, 라카이 코리아에서 제가 아시안컵 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러면 이번에 좀 가서 컨텐츠 만들어 주시는데 좀 저희 홍보도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협찬을 받아왔습니다. 형도 어쨌든 또 저의 동반인이니까 티셔츠 하나 드릴게요. 와.
저 저거만 입고 다닐 거예요? 무조건? 지금 입게? 지금 입어요. 아니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 이 뒤에 아~ 문구를.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예쁘네. 또 belongs to Korea. 어? 잠깐만 나는 저 QR이 궁금한데? 저 QR 찍으면 뭐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여기 티셔츠에 QR이... 야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외교부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네. 아... 야 이게 라카이 감사합니다. 네. 잘 읽겠습니다. 라카이 코리아 재밌는 영상 만드는데 또 일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짐 싸면서 이제 불러왔는데 이제 좀 이따가 저녁도 먹고 짐도 마저 싸고 근데 진짜 응원 팁 같은 거 있어요? 응원 팁? 그 하면 또 새로 얘기하지. 잘라줘. 아 이 형 말이 욕심이 왜 이렇게 많아? 형 중계 많이 안 해야지. 중계 많이 못하지 요즘. 일 별로 없지. 일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아. 여러분 잘 준비해서 먼저 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공항 가는 길에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할게요. 자 공항입니다. 이번에 한 달 가는 거라서 좀 짐이 많아요. 캐리어랑 가방 두 개. 공항에 사람 엄청 많다. 데이트오늘 46번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자친구가 배웅 나왔는데 여자친구 집에 보내고 저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타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탑승. 비행기 탑승했습니다. Hello. Hi, hi. Beauty. Dobro jutro. Dobro dan. 세르비아에서 온 일워시 씨와 함께합니다. 기내식은 무조건 차다 깼습니다. 역시 차다 깨니까 거의 다 와 있네요. 카타르 공항 도착. 비행기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친구가 여자 배구 그 흥국생명 용병 엘레나 선수 남자친구래요. 이 친구랑 재밌게 수다 떨면서 왔습니다. 바이바이 밀워시. 1년 만에 카타르 공항 돌아왔고 또 제가 카타르 친구 있지 않습니까? 칼리드라고. 아 또 이 친구가 고맙게도 공항에 저를 데리러 온다고. 지금 여기 시간으로 현지 시각으로 새벽 5시거든요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해가지고 고맙다 리드야. 반가운데다 반가운에 공돌이스. 아시안컵이 저희를 맞이해주고 있구만요. 웰컴. 아니 칼리드 씨 이른 아침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야, 리드야 무사히 왔어. 아이고 잘했어. 와 힘들었지? 아니 그냥 괜찮게 왔어. 11시간 아니야? 아 11시간 not bad. 와우 이게 얼마만이야. 아시가 시원하지? 어 시원한데? 한국은 너무 춥지 지금. 나쁘지 않아 지금. 나쁘지 않아 한국. 아, 너무 진짜? 추워. 딱 추울 때 더운 나라로 피신 잘 왔어. 또 면허를 따셨다고 우리 칼리드 군이. 갑자기 나 안경 없었어. 원래 안경 없었어. 그러니까 눈시력이 안 좋아졌어. 아 시력때문에. 솔직히 원래 나는 안 좋았거든. 그때 몰랐어. 면허증 따려고 하면은 원래 아이 테스트 해야 돼. 아 진짜? 이걸 하다 보니까 어 뭐지 난 왜 안 보이지? 아 면허 시험 보다가 안경 쓴 거야? 어. 근데 안경 멋있는데? 약간 요즘 아, 그래? 잘 어울리나? 너 코리안 그 래퍼 중에 호미들이라고 알아? 홍이들? 호미 호미 난 홍이. 호미? Like 호미?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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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but 호미들 호미들. You look like K-hip-hop rapper style. 차 타자마자 장기한님 노래 나오네. 그래 장기한님 얼마나 좋아. 오 야 이거 버튼으로 타고를 여는. 아니야 다 이런 거야 왜 그래. 와 겸손까지 험블맨. 카타르 친구를 사귄 게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그때 신촌에서 말 걸길 잘했다. 예이 집 도착. 따라따라따 따라따라따라 딴딴딴따란딴. 인사 한번 해주세요. 따라다란딴. 칼리드네 집입니다. 이래도 부자가 아니라고 하다니. 기만자 같으니라고. 이러니까 그냥 영락 없는 카타르 사람인데? 아까 차에서는 장기야 노래 들을 땐 한국 사람이었는데 이러니까 영락 없는 카타르 사람이네. 집이 미쳤어요. 따라다란딴. 궁전이 따로 없구만.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 조금 쉬고 이따가 점심쯤에 일어나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다 일어났고요. 지금 저녁인데 오늘 이란 대 팔레스타인 경기 칼리드랑 같이 보러 갈까 합니다. 아니 오자마자 드리머스 나오는 건 너무 신나잖아. 하야호 하야.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여기 카타르 있어본 결과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한 8월 말에서 9월 초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목에 두르고 있는 거는 지나가던 팔레스타인 아저씨가 목에 갑자기 둘러줬어요. 이야. 우리나라가 16강에 갔던 바로 그 경기장. 아, 감격이 또 막 올라가네. 막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여기에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이스트 에이시아 동양인도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중동 분들이세요. 자, 이제 좀 경기 관람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바레인전으로 돌아올게요. 큐바